리포터 생활 20년. 어, 깜짝이야. 리포터계. 어, 바삭. 조사관님, 22년쯤 됐으면 멘트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절대 안 바꿔. 변하지 않아. 난 계속할 거야. 연애가 준 게. 이야, 저도요. 좋아, 주의. 생리. 크롭.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군가? 많은 사람들에게 개그맨으로 기억되지만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을 싹 지우고 대한민국의 무대를 쥐락펴락하는 뮤지컬 스타로 기억서를 완벽하게 세탁! 아주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!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. 당장 들어오라 그래! 어우, 저 당장 들어오라. 오늘 베테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니,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하신 분이 오셨군요. 그러니까요. 왜 이제야 오셨어요? 제가 1년 동안 몇 번의 소원장을 보냈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. 왜? 얼마나 바쁜 겁니까? 아니,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? 목소리가. 주인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아, 그리고 이거 꽁투가 어색한데 빨려 들어가요. 진짜 진짜 하지 말고. 좋아요. 굉장히 빨려 들어가요. 봉투 할 때 대본 보지 말고 하시오. 아니, 이 사람이 진짜. 자, 이름. 저, 뭐, 총 나 몰라? 아, 조용히 해서. 정성화. 직업. 나 몰라? 뮤지컬 배우. 자, 뮤지컬 배우.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. 조사해 보니 이 남자. 과거가 좀 아이러니합니다. 아이러니? 네, 학창시절 예능 장학금을 받는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클럽 광으로 변합니다.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. 장학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. 네,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축제 때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아, 저 친구는 이제 앞으로 예능 쪽으로 잘 될 친구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친구에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자. 우와. 네,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 연기 학원을 다녔죠. 그러면서 서울예술대학에 들어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때 이제 제 소망이 이제 개그맨이 되는 거였었어요. 들어가자마자 제가 찾은 곳이 개그서클이에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? 당신이야. 맞아. 네. 그 어떻게 보면 나를 뽑아준 사람이. 누굴까요? 그렇죠. 당신이요. 근데 클럽 광으로 변신한 건 뭡니까? 아니, 그때 뭐 그거는 뭐 광이 아니었고요. 그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때 같이 갔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갈 때 제가 6번을 가면 생민 씨랑 4번을 갔어요. 시끄러워요. 시끄러워요.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가 신동엽 선배가 네네네. 너무 좋아해서 정성화라는 인재를 우리 이제 SBS에 뺏깁니다. 네네네네. 왜 나보다 신동엽을 더 좋아했습니까? 아, 그때는 형님보다 신동엽 씨가 훨씬 더 유명했기 때문입니다. 딸이 크게 그렇죠. 터졌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시작됩니다. 네. 프로의 세계가 시작됩니다. 끊임없는 배역과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틴틴5까지 이제 초대를 받아요. 맞아요. 그 틴틴5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가 괜찮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알고 있었다면 거기서 참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버하다가 금방 잘리게 되죠.